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레플리카는 TV의 훈이라고 합니다. 이제 레플리카는 리뷰를 하고 있고요. 이제 크레이지 11 분들과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을 했고, 또 그 매장 방문하면서 좀 간략하게 느꼈던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,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. 크레이지 11 이 매장에서 사실 저는 좀 기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실제 매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온라인을 통해서 이 사이트를 접하다 보니까 그 매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, 또 매장의 제품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보통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다 그대로 온라인,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있는데,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온라인 구성이라든지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매장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했는데, 오늘 뭐 와서 보고 나서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. 이유가 이제 보통 단일 매장을 가면 축구화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긴 하거든요.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. 근데 크레이지 11 매장 와서 느꼈던 게, 제가 만약에 축구를 시작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마추어로서의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와서 제품을 바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의 필요에 대한 장비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, 와, 이런 매장이 부산에도 있구나. 왜냐면 제가 부산에 안 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,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. 모든 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,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뭐 이제 많은 연령대와 많은 이제 예산을 이제 측정해가지고 비싼 걸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, 뭐 중간대 아니면 낮은 가격대의 그런 제품을 사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 매장이 주는 이제 직접 보고,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확인하고,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이제 그런 고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만족스럽겠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다른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 사실은 사카 이런 거 얘기할까?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. 네, 이런 거는 됐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단일 매장보다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물론 오프라인 사는 게 좋긴 한데, 오프라인은 가격적인 그런 뭐 어떤 여러분들 다 이점을 느끼시겠죠. 근데 실제로 제품을 매장에 와서 보고 나한테 만든 착용해 보고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이 크레이지 11 매장이 진짜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꽤나 느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만족시킬 만한 장비나 가격이나 그리고 실제 제품을 볼 수 있는 메리트, 그런 장점들이 와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좀 감명 깊게 이 매장을 좀 봤던 그런 저의 인상 깊은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.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해서 같이 구경하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고마운 마음이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